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회입니다. 동형모의고사 마지막 회죠. 이번 시간에 사회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이죠. 여기서 이제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 우리가 효력 요건이고요. 이렇게 효력 발생에 의한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면 성립 요건을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3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이 돼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거든요. 따라서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번, 감남은 을료와 부척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을에게 증여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현재 을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거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요 증여 계약이 뭐죠? 부첩, 첩관계를 맺기로 한 것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고요. 또 증여가 무효면 등기도 뭐 해야 돼요? 무효여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 민법 규정의 반사적 요구로서 상대방이 을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하는데, 기업,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X.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이니까요. 따라서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고. 또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직권,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도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1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 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게 이상하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죠.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예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면 결국은 강행복귀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104조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104조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진의안이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2번 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효과는 결국 뭐냐면 유동적 유효예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예요.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과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죠. 다시 말하면 진의 아님을 알았으면 무효인 것이에요. 무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동적 유효라는 말이니까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을 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자,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X고 무효의 개념인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봐야 될 게 아니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죠. 1, 2, 3, 4, 5번 다섯 개 질문 다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뭐인 거죠? 대리인인 거죠. 병과 지금 매매계약을 쟀으니까 병이 뭐죠? 상대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대리인을 기준하는 거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갑은 병에게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대리인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을이 병을 기망한 경우 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어요. 2번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병이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을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대리인 스스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디귿번은 맞아요. 왜 맞냐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갑의 대리인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러니까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을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건 어떤 문제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잘 안 읽으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고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읽는 것이 문제를 맞히는데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 한번 조심하시기 바라고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입니다. 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 대리인이다. X. 모두 임의 대리인이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일의 대리죠. 따라서 대리 선임했다는 말은 복대리 개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수권행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5번은 X예요. 9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대리에서는 무권대리니 유권대리니 표현대리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뭐라면요? 무효라면. 1번, 강행법규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들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들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X죠.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표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4번,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X죠. 우리가 신의 측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자. 아버지가 생전을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X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X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1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X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그 추인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됩니다. 11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법정대리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여전히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이런 얘기죠. 저번에도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험 보는 날 감금해서 시험을 못 보게 막았어요.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합격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방해한, 감금당한 날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방해식이 아니라 방해가 없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5번 보시면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조건은 성취된 것을 의지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13번이죠.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거죠. 자, 1번. 소유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 보조죠. 점유권의 객체도 동산 부동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네요. 2번. 지상권은 부동산이죠. 저당권은 부동산이에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이죠. 4번 볼까요?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 질권의 객체는요. 부동산 하는데 동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5번 다 나왔죠? 그러면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죠. 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저당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죠. 그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란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거든요. 일단 판결은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근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뭐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죠. 답은 3번이죠. 자, 이중 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등기가 유효하냐? 이중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냐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유효하실 것은 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먼저 된 선보전 등기죠. 유효한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을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무자력이든 유자력이든 그게 문제 아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임도를 해줬지만 등기해줬다는 말은 없어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임도는 해줬지만 등기는 안 해줬고 또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임도는 해줬지만 등기는 안 돼있죠. 그러면 병은 FM대로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냐면 을이 무자력이든 자력이든 따질 필요 없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가불병 전원에 합의가 없더라도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대의에서 청구하고 이전 등기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가불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것도 먼저 X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대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사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 X죠.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합의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갑은 병에 이전 등기 안 해주겠죠?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없다. X입니다.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을과 병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안 돼 있으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등기가 됐다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이니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유지한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FM대로 병은 여전히 을의 대의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 자체는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봅니다. 자, 4번입니다. 선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이에요? 소재기 시부터죠.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네. 19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자,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인데 을이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을이 이 건물에 살지 않고 제주도에 살고 있더라도 갑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여전히 누군 거예요? 을인 거예요. 따라서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가 되고 여전히 죄송합니다. 갑거리 바뀌었네. 갑이 소유죠. 그죠? 갑. 여전히 갑이 토지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적도상 도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다닐 수 없어요.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되니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X. 인정될 수 있다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